Then I'll be at your door. When I'll be coming home, I plan to let you know the longing of my heart, the wish I carry high. Whenever we're apart, it takes me through the night. When I look deep into your eyes, (목소리) 입장료 3,000원에 원주 사랑 상품권 아마 2,000원 캐시 백해줍니다. 야, 이것도 제법 울렁거린데? 출렁거려. 누가 흔드나봐. 야, 흔들지 마! 야! 아, 찌래.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아래를 못 봐요. 밑을 보고 가야지. 아, 싫어요. 멋진 하루. 네, 오늘 멋진 하루 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잔돗길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매표스 한 2km 정도 걸리네요. 계곡 절벽을 따라 아찔한 잔돗길이 350m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르니, 밑을 보세요. 밑을 보고 가주세요. 오. 이야, 밑에 울릉다리가 아주 멋지게 펼쳐집니다. 민성.
알아도 한번 봐요. 알아도 한 번씩 봐줘 가야 잔돗길 걷는 재미가 있지. 스카이타워와 연결되어 있는 국내 최장길이의 출렁다리입니다. 지금 명칭은 울릉다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앞주에 개통이 되었는데요. 아, 정말 굉장합니다. 아, 바람이 조금 부는데 구조물에 받치면서 바람 소리가 굉장히 무섭게 납니다. 오, 이야. 무서운 소리가 나요. 아, 스카이 타워에서 내려가는 것도 아찔아찔합니다. 더 멀리 가 그럼. 요건 찍었나? 아, 그거 아까 찍었. 이건 안 들리네. 'Cause
into your eyes. I see we're out of time. Did what we could, my friend, but now we're at the end.별로 안 무서운데? 아직 알을 안 봤어. 이제 알을 보기 시작하면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쳐다보려고. 어, 왜 견덩이지? 저기 이게 견덩이요. 출렁다리인데 그러면. 무섭단 말이야! 아, 놈들 잘 가는데 왜 혼자서 그래요? 어, 이거 좀 심한데? 쇼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야, 뭐 숨을 쉬어? 자, 이제 유리 코스. 어, 이거. 아, 아, 이거는. 아, 무서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출렁거려서 또 약간의 공포감이 있습니다. 짜릿하네요. 자리 쓸러 모습 무서워요. 여기서 뛰지 말아요. 계속 뛰어요. 유리가 넓은 곳이 나왔네요. 와, 배로님 한번 올라가 봐요. 아, 이리로. 지나는 가야 되는데요. 밑을 안 볼게요. 우와. 우와. 이제 안 무서워요? 네, 이제 어느 정도 풀렸어요. 바람이 덜 부니까 안 흔들려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여기 스케일이 굉장합니다. 일반적인 출렁다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이제 씩씩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다와 가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이게 길이가 아까 400m가 좀 넘었는데 일반 출렁다리인가? 울렁다리. 예, 일반 출렁다리하고는 약간 아. 스케일이 틀립니다. 어, 약간 뭐 아래로보다는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정말 출렁출렁거리네요. 어, 이거 뭐 아까 3,000원이죠. 입장료 3,000원 내고 지역 상품권 2,000원 돌려받고 결국 1,000원인데 가성비 짱입니다. 좋은 기회 한번 구해보세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원하시면 꼭 오세요. 예,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 글램핑장 있을 지대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네요. 나오라 쇼를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해가지고 다시 개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출렁다리 바로 아래쪽에 있는 기암 절벽에다가 아마 영상물을 투사를 해가지고 쇼를 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지금 보고 봤을 때 너무 멋진 것입니다. 그때 다시 개장하면 꼭 한번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죽 좋아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일단 칼국수 하는 데가 있어 들어왔어요. 아, 근데 이거 맛있네. 어떤 걸로 이렇게 해서 5,000원을 주면 되는 거지? 네, 언니 옆에 여기 들고 왔는데. 네.
웬만하면 한번 용기를 내보겠는데요. 여기는 정말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아 정말 이거 답이 안 나는데 이건 아무리 베르디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지프도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완전히 뭐 오프로드로 개조하지 않은 이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살펴본 결과 불가능합니다. 포기.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한우 완뿔뿔 등심 꽃등심입니다. 역시 한우는 한우구만. 아까 소금강 출렁다리 갔다가 막걸리 하나 사왔어요. 출렁다리 출렁주라고 합니다. 드등 막걸리. 맛 좀 보겠습니다. 밑에 이거는 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도 없네. 아, 폭발하진 않겠지? 자, 한 잔 드세요. 오래간만에 산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것도 산이라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건배 한번 합시다. 오늘은 원주에서. 원주에서. 더덕 맛이 난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고구마 가져왔어요? 갖고 왔는데 그거 먹겠어요? 어, 그거 먹어야지. 고구마가? 응, 준비해서 놨어요. 이거 숯이 말아가지고 될 것 같아. 여기도 맛있어요. 야, 나 오늘 이거 장작 이거 가지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뭐 아, 괜찮네. 고구마 대로. 구워주세요. 고구마를 구워먹읍시다. 자, 맛있게 입으라. 여기 오뎅탕 끓여지겠어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끓여져요. 네? 화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됩니다. 들려나? 와, 딱, 오, 데워졌어. 팬이.
이게 가스 히터에 올리는 거는 김은 나는데 팔팔 끓지가 않아. 역시 리액터야. 어, 리액터에 올리면 그냥 다 끓어. 채워 채워. 저희 캠핑 10년 동안 이 리액터 하나 사가지고 비싼 장비이긴 하지만 제일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은다. 이거 하나 사가지고 10년 동안 얼마나 잘 쓰니. 매콤하게 끓여줄게요. 이거 엄청 달아 얘도. 와, 고구마 엄청 달아. 아. 아, 맛있다. 많이 안 추워요? 네, 안 추워요. 용가리 투네. 신기하다. 물안개서 안 고대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너무 예쁜 것 같아.
뒤에 테일게이트 문을 확실하게 다 안 닫고 들어 자는 바람에 물 한 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고 차 안에 다 얼어붙었다. 아, 어쩐지 발쪽이 아래 발쪽이 좀 추웠어. 또 왜 이렇게 추웠지? 이상하다 그랬더니 뭐 많이 춥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차 문이 다 안 닫혔어. 마지막으로 문 닫은 게 까막님이에요. 아, 네네. 제가 안 그랬어요. 뭐 모든 책임은 내한테 있지. 풀 인정. 어. 커피잔이 없어서 커피를 사케잔에다가 마시고 있어요. 갖고 오니까 응? 빼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필요하네. 와, 그래도 오, 따뜻해.